활성화되었고요. 카피탄 화살 써볼게요. 네, 카피탄 화살도 마찬가지로 불태우며 비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연막도 보이게 뿌리거든. 자, 5초 정도 후에 활성화가 되고, 자, 52초에 비활성화가 되었습니다. 30초가 지나면 다시 활성화는 됩니다만, 지나가봐. 역시 이렇게 그냥은 놔두면 활성화가 안 되고요. 바젯을 쏴서 다시 활성화를 해주고 기다려야 됩니다. 드론은 점프를 하지 않으면 아래쪽으로 지나갈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아군이 가까이 가면 이렇게 자동문처럼 비활성화가 됩니다. 물론 다시 물러나면 활성화가 되고요. 이렇게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동안은 당연히 적군도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3초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지나가면 30의 데미지를 입습니다. 한번 지나간 후에는 비활성화가 되면 마찬가지로 30초의 쿨타임이 주어지고요. 대처 EMP 테스트. 대처 EMP에는 역시 무력화가 됩니다. 무력화된 상태에서 주었다가 다시 설치를 하면 쿨타임이 초기화가 되네요. 네, 쿨타임이 초기화가 됩니다. 총으로 쏘거나 대선은 절대로 부서지지 않고요. 직접적으로 던지면 부서지고요. 문과 트랩도어는 물론 강화가 되는 벽에도 설치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벽에도 이렇게 가까이 붙으면 비활성화가 됩니다. 한 번만 더 설치해봐. 접착폭약 같은 경우 붙이는 모션이 끝나고 나서 부서집니다. 역시 이러한 하드브리칭 가젯도 붙이자마자 부서지면서 수류야 게이트를 비활성화합니다. 형광탄 역시 아래쪽으로 그냥 지나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에 직접 닿아야지 영향을 끼칩니다. 비활성화가 되었을 때는 주워서 설치를 다시 하면 활성화가 됩니다. 30초를 꼭 기다리지 않더라도요. 자, 트위치 감전 드론으로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레이저를 직접 쏘거나 가젯을 직접 쏘거나 둘 다 마찬가지로 효과가 없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쏘면 비활성화가 되고요. 레이저로 아룬이 수류야 게이트를 직접 쏴보겠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자, 이번 레이저에 직접 쏴보겠습니다. 역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폭발물에도 역시 부서지지 않습니다. 폭발물, 근접공격, 총알 모두 면역입니다. 자, ADS 쪽으로 성광탄 하나 던져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를 포획한 뒤에는, 요격한 뒤에는 ADS의 움직임이 멈추고요. 파란 불빛은 그대로 있네요. 그리고 성광탄 하나 더 던져볼게요. 저쪽으로 던져. 10초가 이렇게 짧았나? 띠릭하면서, 소리가 띠릭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네. 한 번 더 쏴볼게요. 기압탄 저쪽으로. 이렇게 하나를 포획한 뒤에 멈추고 또 한 번 바로 쏴볼게요. 10초 안에는 다시 요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원래는 두 개까지 요격할 수 있었던 제한이 사라졌고 10초마다 무제한으로 요격을 할 수 있습니다. 끌어당기고, 지금은 폭발하는 이펙트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온전히 효과를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기압탄. 히바나 능력 패치 사항입니다. 예전에는 6개씩 3번을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6개, 4개, 2개를 변경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 개수는 18개로 이전과 총 개수, 총 펠릿 개수는 같으나 이제 마음대로 모양을 바꿔서 설치를 할 수가 있죠. 뭐 위아래로 길게 6개라던가 아니면은 양쪽으로 길게 2개라던가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패치를 했냐면 이전에는 강화된 해치를 열려면은 원래 4개의 펠릿이 필요한데요. 쉽게 말해서 6개를 붙인 뒤에 2개를 부숴도 해치가 열린다는 거죠. 강화된 해치가. 그런데 6개를 모두 사용하면 낭비가 심해서 해치를 예전엔 3개까지밖에 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4개씩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해치 4개를 연 뒤에도 2개가 남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캐슬 바리케이드 같은 가젯을 부술 때도 2개만 사용하면 열리겠죠. 정확하게는 1개만 필요하니까요. 디퓨저 관련 패치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디퓨저 설치 위치가 내 눈앞 한 이 정도였습니다. 제가 에임을 최대한 아래로 내렸을 때 바라보는 방향. 그런데 디퓨저가 지금 훨씬 앞쪽 쪽에 설치가 되죠.
이런 식으로 발목 바로 앞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렇게 붙어 있으면 디퓨저 설치 버튼이 안 떴습니다. 왜냐하면은 디퓨저 설치 위치가 벽에 걸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뒤로 물러나서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벽에 완전히 붙어서도 디퓨저 설치 모션이 뜨죠. 이전에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벽에 붙어 있으면은 설치가 바로 되지 않아서 시간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사라져서 굉장히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그인지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근접 공격 속도가 훨씬 빨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접 공격 속도 자체가 빨라졌다기보다 뭔가 모션이 빨라져서 어색한 느낌까지 있는데요. 지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근접 공격을 굉장히 서둘러서 한다는 느낌입니다. 예전보다. 그래서 바리케이드를 깰 때도 이전과는 타이밍이 달라서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에코 드론입니다. 이전에는 천장에 붙으면 투명화가 되었는데 이제는 투명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이죠. 상당히 큰 너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다보면 눈에 너무 잘 띄는 정도인데요. 이제는 에코를 그냥 기본 카메라처럼 투명하니까 기본 카메라처럼 아무데나 붙여놓고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고요. 이제는 사이트 내부에서 디퓨저 설치를 막으려면 밖에서 외부에서는 쉽게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해놓거나 예를 들자면 이런 곳에 미리 숨겨놨다가 상대가 여기서 부술 수가 없죠. 보이지가 않죠. 디퓨저를 설치할 것 같을 때 이렇게 쏜다거나 하는 컨트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잘 보이죠. 이전에는 대놓고 에코 음파를 쏘더라도 투명하니까 에코 음파 진탕을 맞은 상태에서는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서 부술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너무나 쉽게 부술 수 있죠. 현재 유비소프트는 CG에 유틸리티 메타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CG가 너무 유틸리티 메타라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가제 싸움이 심하다는 거예요. 방탄 카메라를 깔아놓고 보고 있다가 방탄 카메라를 부수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벤시가 깔려있고 벤시를 부수면은 안에 철조망이 깔려있고 철조망을 부쉈더니 안에서 방어대원이 이동식 방패를 깔아놓고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동식 방패 등등 가젯을 부수기 위한 파괴 오퍼레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전에 애쉬는 섬광탄을 던져서 ADS나 마그넷을 제거한 뒤 파쇄탄을 사용해서 방패를 부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애쉬 혼자서 한다는 것이 너무 사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팀원과의 조합을 이뤄내서 ADS를 제거하고 나서 파쇄탄을 사용하길 원했는데요. 그 대신 파쇄탄이 2개에서 3개로 늘어났고 성광탄을 뺏긴 대신 그리고 파괴탄의 데미지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몸에 맞으면 데미지가 피가 10이 남았었는데 이렇게 직격으로 맞으면 직격으로 앞에서 터지면 근데 지금 50이 남죠. 발키리에게 충격 수류탄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단은 유비소프트에서는 프로게임 플레이어를 상대로 패치를 했다고 했고요. 프로 선수들은 발키리를 선택하더라도 C4가 아니라 이동식 방패를 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동식 방패가 팀플레이, 방어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훨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인데요. 이동식 방패가 너무 강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죠. 이동식 방패를 깔아놓고 버티고 있는 방어팀을 밀어내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동식 방패를 사실 제거를 한 거예요. 이제 충격 수류탄 같은 경우는 발키리의 특유의 그 아웃플레이, 이제 런아웃이라고 하죠. 런아웃이나 정보를 파악하고 활동하는 그런 능력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쉽게 말해서 카메라를 보고 있다가 충격 수류탄을 뚫고 나가서 쏘는 방식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로밍 오퍼레이터 또는 뭐 런아웃을 주로 하는 오퍼레이터에게 충격 수류탄을 없는 걸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시퍼 같은 경우는 벽을 뚫고 나가기에 위험하기도 하고 딜레이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히려 저희로 충격 수류탄이 생긴 것이 일반 유저들에게는 버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느끼셨나요? 굉장히 빠르게 포착이 됩니다. 1초입니다. 이전에는 밖으로 나간 뒤에 2초 뒤에 발각이 되었다면 이제 1초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발각되기까지 남은 시간이 화면 정중앙에 떴다며 이제는 왼쪽 아래에 UI가 뜨면서 저게 포착되었습니다만 깜빡깜빡하네요. 일단 이 아웃플레이 패치가 되면서 가장 느껴지는 것이 예전에는 이렇게 확인을 하고 없으면 빠르게 들어가는 것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바로 들어가더라도 발각이 되죠. 잠시 동안 발각이 됩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파악하고 들어가도 발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살짝 보고 들어가더라도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지금은 파악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강화 시간이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원래 강화 시간이 5.5초가 걸렸는데 4.5초로 낮췄다고 하네요. 네,
와마이의 이동식 방패가 충격 수류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동식 방패에 의존한 메타가 너무 고착되어서 이렇게 변경을 했다고 하네요. 제로가 총도 강력하고 가젯도 너무 강력하다라면서 수류탄 대신 강력 접착폭약을 주었습니다. 도깨비에게 성강탄 대신 수류탄을 주어줬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줬었다가 뺏었는데 다시 한번 주었네요. 애쉬에게서 뺏은 성강탄을 트위치에게 주었습니다. 트위치의 접착폭약을 성강탄으로 대체를 하였네요. 네, 아루니의 모습입니다. 주무기로는 P10 로니, 모지의 총이죠. 그리고 MK14 EBR, 도깨비의 DMR입니다. 근데 이 DMR을 방어팀에 준 게 굉장히 사기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1.5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좋긴 한데 총료를 소음기가 밖에 부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구제트기, 뭐 소염기, 기타 등등을 부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무조건 반동이 강한 편인데요. 그래서 수직손잡이가 강제되는 느낌이고 만약에 수직손잡이를 달더라도 애초에 총열이 없기 때문에 수직손잡이를 달고도 반동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교전이 어려워서 뭐 스폰킬 같은 거는 어렵고요. 수직손잡이를 달지 않고 각진손잡이를 단다면 반동을 완전히 포기하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밸런스 면에서는 잘 맞췄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P10 로니도 데미지가 그렇게 강력한 총은 아니라서 아주 총기적으로 강력한 오퍼는 아닙니다. 권총이야 뭐 브라질 오퍼 권총을 주어줬고 철조망과 방탄 카메라입니다. 네, 기타 패치 사항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폭발 헤이즈를 제거했다고 하죠. 폭발 헤이즈가 이제 C4 같은 폭발류가 터지고 나서 생기는 이제 연막 같은 연무, 먼지 같은 건데요. 유저마다 다르게 보여서 그걸 일관성을 위해서 뭐 제거했다라는 것 같네요. 그리고 타창카 새로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목소리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치 리플레이가 뭐 이번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매치 리플레이 관련된 패치 내역이 있고요. 그리고 플레이어가 체력이 낮아졌을 때 주변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완화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 상황에서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덜 불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네요. 이제 도구 간 상호작용, 그러니까 예전에는 멜루시 벤시에 애쉬가 파괴탄을 쏘면 붙지를 않아서 바닥에 뒹굴어져서 터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젠 잘 붙어서 터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채팅 관련 패치가 있었는데요. 채팅 크기나 뭐 투명도 그런 거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온다운 무기 스킨으로 나올 총기 스킨이고요. 지금 보면은 마지막에 3D 무기 스킨이라고 있는데 유출된 사진을 보니까 리볼버 같은 경우에 무슨 최첨단 권총 마냥 스킨이 씌워지더라고요. 3D로 아예 다른 모양을 만드는, 그러니까 총을 아예 다른 모양으로 만듭니다. 원래 구식 리볼버 같이 생겼던 게 무슨 신식 레이저 총 같이 변경되는 그런 스킨이 있었는데 다음에 나오면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